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간혹 생각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좋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보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건설 현장에서는 어떠한 보물들이 발견됐는지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의 건설업자들이 런어웨이 베이에서 부지를 개간하던 중 단단히 밀봉된 컨테이너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1996년에 유통이 중단된 20만 호주 달러 상당의 옛 지폐가 있었습니다. 총 발견 금액은 우리 돈 약 4억 원 정도였는데요. 부동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땅은 1980년대에 비워져 있을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골드코스트 은행 강도였던 브랜드 에벗의 은신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은행 강도가 숨겨둔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1812년 스코틀랜드의 더글라스성 근처의 늪지에서 배수하는 노동자들이 철기시대의 조랑말 모자를 발견했는데요. 이 철기시대의 모자는 기원전 300에서 20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랑말을 장식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자의 일부는 절단기로 인해 일부가 손실되었는데요. 1867년에 이 작품을 확인했을 때 철기 시대의 켈트 예술 작품으로만 파악되었고 현재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린츠시 근처의 트라운에 기괴관을 건축하려다 켈트족의 금화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금화는 총 44개였는데요. 이 금화는 이 지역의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코와의 무역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화들은 한때 가방이나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견 당시에는 서로 가깝게 놓여 있었습니다. 2017년 중국 동부 장시성의 흑먼 저수지에서는 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공사 중에 600년 된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상의 머리는 수력 게이트 작업이 진행되어 수위가 10m 이상 낮아졌을 때 나타났는데요. 불상은 1368년부터 1644년에 지속되었던 초기 명나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리피스 기지 병원의 개발 현장에서 원주민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71개의 많은 양이었는데요. 특히 자르고 긁는 도구로 사용된 일부 작은 돌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 현장이 원주민들의 거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원주민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돈 약 1988억 원의 병원 공사는 일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파리의 한 사무실을 패션 브랜드인 오스카드 라렌타의 고급 부티크로 개조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중에 벽 뒤에 숨겨져 있던 유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루이 14세의 궁정 화가였던 아놀드 드 부에즈가 1674년에 만든 것이었는데요. 작품은 루이 14세의 오스만 궁정의 대사가 팡파르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독일 나치에 약탈당할 것을 우려해 숨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 수도 베이징 외곽 퉁저우에 베이징 행정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문화유물이 발견됐는데요. 그 규모는 약 1만 점에 달했습니다. 이 유물의 발견은 퉁저우 역사를 서기 475년에서 2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천여기의 무덤과 한 왕조의 고대 도시가 발견된 곳도 약 2000년 전 이 지역에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 노펑에 있는 옥스버그 홀에서는 우리 돈 약 88억 원에 달하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자체로 보물이나 다름없는 튜더 저택의 지붕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데 이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업자가 금빛의 반짝임을 발견했고
확인해 보니 그곳에서 다양한 보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15세기 조명,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값비싼 직물의 200개의 표본으로 만들어진 쥐둥지, 16세기 수기음악, 제2차 세계대전의 초콜릿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사원 부근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당국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이 은화 264개, 구리동전, 탐나 파트라라는 비문에 구립한 3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동전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기인 1800년에서 1913년 사이에 발행한 것이었는데요. 이로부터 한 달 뒤에도 금화, 은화, 금반지 등이 담긴 노쇠 상자가 출토되면서 이 유적지는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서 유물이 발견되자 당국은 이를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을 그곳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가 제작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의 두 번째 버전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우연하게 세상에 등장했는데요. 이 작품은 소유주가 2014년 지붕의 누수를 조사하기 위해 갔었던 툴루즈의 지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가로 144cm, 세로 175cm로 비교적 큰 작품에 속했는데요. 1600년에서 161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발견되면서 진위 논란이 많았는데요. 프랑스 경매에서 이 작품은 비공개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매 직전에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30억 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카라바조의 또 다른 버전은 현재 로마의 국립고대미술관에 있습니다.